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조선 세종 때의 명대상 황희와 명사성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명사성이 남긴 강호사시가인데요. 이 시조를 읽으면서 자연과 권력 모두 즐기려는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의 지문, 또 문제, 그다음 답지, 보기. 이거를 충분히 읽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알맞은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과목이 아마 국어인 것 같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자연과 권력 모두 차지하려는 조선 사대부들. 자, 강호의 삶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명사성, 강호사시가 해석. 자,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만 누리려는 부류, 자, 경제인, 관리, 언론인, 국회의원들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사대부의 산은 자연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심성을 수양하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대부는 벼슬하는 신화를 말합니다. 그 벼슬에서 물러난 명사성도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흥취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조를 남겼습니다. 자, 요 사대부라는 이름만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자연의 글을 읽는 것과 또 벼슬을 추구하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과 권력 모두 차지하려는 조선 사대부들을 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나위소의 강호구가, 강호가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에서의 아홉수 노래라는 뜻이죠. 이현보의 어부가, 또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강호에서,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하며 이를 임금의 은혜와 결부시켜 표현한 조선전기 강호가도의 대표적 작품으로 최초의 연시조로 봅니다. 춘사에서는 흥겹고 한가한 풍류 생활을, 하사, 춘사는 봄이고 하사는 여름이죠. 우리 뭐, 이 상춘곡에도 사시사가 나타나고요. 뭐, 관동별곡에도 사시사, 사민곡, 통민곡에도 다 사시사가 나타납니다. 하사에서는 강바람을 맞으며 초당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강호의 생활을, 추사, 가을 이야기죠. 추사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토일하는 즐거움을, 동사는 겨울 이야기입니다. 동사에서는 설경을 감상하며입니다.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시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각 계절마다 한 수씩 읊으며 만분지족하는 은사. 은사는 자연에 숨어 지내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 사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각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만분지족하는 은사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제시하고, 중장에서는 이 몸이 이렇게 하옴도 역군이셨다.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다라는 뜻이죠. 이 표현을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임금을 향한 총애의 정신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해줍니다. 모든 게 이제 형식이 같잖아요. 내용도 그렇고. 종장은 작자 미상의 감군은이나 또 송순의 면왕정가 등에도 보이는 것으로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사상,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사대부들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입니다. 읽기는 감상하기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광호의 봄이더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광호는 자연이라 했죠. 요 광호의 봄이더니, 요게 광호의 여름이더니, 광호의 가을이더니, 광호의 겨울이더니 이래 되겠죠. 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통일성을 줍니다. 미친 흥, 미쳤다가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흥이 난다. 봄이 되니까 흥겨움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탕요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탕요 개변은, 탕요는 막걸리고요. 막걸리를 먹는 시냇가. 자, 막걸리를,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먹으며 금리너, 금리너는 요즘 소갈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로 요즘 잘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금리너, 소갈이가 안주로다. 요즘은 고급 물고기지만 옛날에는 자연이 깨끗했으니 많았겠죠. 자, 요 강호의 봄이더니 흥이 절로 난다. 탕요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이건 소박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초장, 중장은, 이 내수 다 그렇습니다. 초장과 중장은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강호,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치죠.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잖아요. 유유자적. 이 몸이 한가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내 몸이 한가해옴도, 한가하다는 것은 여유롭다는 거죠. 내 몸이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이거는 유교적 가치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모두가 임금님 덕분이다. 충의사상과 또 광호 한정을 노래한 광호가도입니다. 자, 초장과 중장이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담았다면, 중장은 이게 이 몸이 한가해옴도 역군이셨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반복됨으로써 안정감과 통일성, 주제의식이죠.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충의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춘사죠. 광호에서 만난 봄의 흥겨움입니다. 자, 광호의 여름이더니, 이것도 반복되죠. 요것만 바뀐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당에, 광호는 풍요로운 삶의 공간입니다. 초당의 일이 없다. 초당, 초가집에 일이 없다. 유유자적하고 있죠.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유신한, 믿음 있는. 이거는 강물을 믿음 있는 존재로 했으니까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으로 자연이 주는 풍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강물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강물결이 바람을 보낸다. 이 몸이 선을 해옴도 역군이셨다. 이것도 똑같은 반복되죠. 자,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전부 다 임금의 은혜다. 자, 소당에서 한가로운 여름의 생활이죠. 자, 강호의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째 있다. 강호는 자연인데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잖아요. 강과 호수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대유법이라 합니다. 고기마다 살째 있다. 고기도 살째 있다. 그만큼 풍요로운 계절이다. 자, 가을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요. 조정의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리 뛰어 더듬고, 흘리 뛰어 더듬고는 흘러가게 뛰어 던져두고, 이건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배가 하는 대로. 자, 이거는 자연과 완전히 동화된 상태, 이런 자연 동화의 상태를 우리 한자로 물심 일려 물건과
마음이 하나다. 물화 일체. 똑같은 말입니다. 물건과 내가 한 가지 몸이다. 한 가지다. 이건 실제로 고기잡이가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몸이 소일해옴도, 자, 이 몸이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냄도 역군을 이셨다. 모든 게 임금의 은혜라는 뜻이죠.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가을 생활입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강호의 겨울이더니 눈 깊이 자이는 없다. 나는 길이를 재는 단위죠. 한 30cm쯤 됩니다. 한자가 넘는다. 눈이 30cm 넘게 왔다. 삿갓 빗겨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삿갓은 모자입니다. 누역은 도롱인데요. 그럼 비옷이라 할수 있겠죠. 눈이 오니까 그냥 못 나가니까 이제 비옷을 입고, 도롱이는 지푸로 만든 이런 옷입니다. 이걸 걸치면 이제 비나 눈을 덜 맞겠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소박한 모습이고요.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군으니셨다. 이것도 임금의 은혜다. 자,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지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안빈낙도를 즐기는 생활입니다. 안빈낙도는 편안히 가난함을 즐기는 도죠. 자, 갈래는 정형시입니다. 형식을 갖춘 정형시, 형시죠. 자, 평시조 반대는 우리 타슬지조죠. 연시조 반대는 단시조입니다. 강호 한정가, 강호에서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즐기는 노래다. 또 임금을 그리워하잖아요. 연궁가가 됩니다. 성격은 풍류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주제는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최초의 연시조로 봅니다.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보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지상 전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전개되죠. 무인법을 활용하여 자연이 주는 풍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부들은 유교적 충 이념과 자연의 즐거움까지도 임금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강호가도, 강호 한정과 충의사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진화 사상, 자연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유교적 이념,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와 결합되고 있습니다. 작품 속 자연은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현실적 공간으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다른 작품에서 볼수 있는 현실과 자연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연 질서에 유교적 관념을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자, 내면에서는 신분 질서의 유지의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구조. 초장 강호에 드니, 종장도 통일하잖아요. 반복함으로써 형식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과 임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